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린 셀렉트 DSM 이 공간에서 어떻게 시청했는지 시청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이 공간 하이파이 클럽 제1시청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시청에 동원된 시스템, 제 옆에 있는 이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스피커로는 마르텐의 파커 트리오 다이아몬드 에디션을 동원을 했고요. 프리 파워로는 MBL의 9008A라는 모노블럭 파워 앰프, 그리고 6010D라는 프리앰프 사용을 했고요. 소스 기기로는 셀렉트 DSM 에디션 허브 모노 옵션을 들어보다가 스테레오 옵션, 이 밑에 있는 제품은 스테레오 옵션을 선택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노 옵션, 올가닉 덱 모노 옵션을 채택한 제품을 들어보다가 스테레오 옵션을 채택한 제품을 번갈아서 들어보는 방식으로 시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악 재생은 타이달에 있는 곡들을 선곡을 해서 룬을 통해서 감상을 했어요. 이 제품 룬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린이라는 전용 앱뿐만 아니라 룬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룬 앱에서도 이 제품 인식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방식으로 타이달에서 선곡해서 청음을 진행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어떻게 들어봤는지 제가 먼저 시청평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곡을 들려드리면서 그 곡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시청평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해상력 증가가 그냥 단박에 느껴졌습니다. 그 구형 클래식 허브 대비 올가닉 DAC 아키텍처가 훨씬 더 진보된 DAC 아키텍처라 그런지 그 해상력 증가가 단박에 느껴졌고요. 스테레오 버전도 좋았는데 듀얼 모노 옵션이 정말 상당히 가슴을 뒤흔든 그런 매력적인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듀얼 모노 옵션 제품의 경우 음의 생동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입체적인 표현으로 음이 그냥 단순히 그 소리가 높아서 어떤 악기가 이렇게 그냥 들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소리가 높으면서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그 악기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될 정도로 생동감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스 특성도 상당히 개선이 돼서 다이나믹한 그런 재생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형 제품 린 클라이막스 DS 그 오리지널 모델도 저도 몇 번의 그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데 그 룬달 트랜스가 적용이 돼서 그게 약간 대역폭 제한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좀 초고역, 초저역이 약간 잘려 있는 듯한 그런 구형 제품에서는 그런 단점이 발견되곤 했는데 이 제품 대역폭 제한에서 뭐 그런 제한을 해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역 제한이 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았고요. 쭉 뻗은 고역, 그리고 잘 떨어지는 저역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다이나믹스 표현상으로도 상당한 실력기라는 것을 그냥 재생음을 들어보시면 단박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된 유토픽 전원부가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선된 전원부 덕분인지 이것도 뭐 불량 전원부 뭐 이런 거 아니고 한 박스 내에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대비 현격하게 정숙해지고 음의 순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린 다이나믹 파워의 특유의 좀 텅텅거리는 그런 톤이 재생음에 가끔 녹아져 있는 그런 면모도 구형 제품에서는 종종 발견이 됐어요. 그 구형 DS 플레이어 제품들이요. 근데 유토픽 파워는 그런 약간의 착색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숙해지고 순도가 높아진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린이 뭐 소스 기기의 명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린의 그 소스 기기 재생음을 들어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그 짜임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각 대역 간의 그 조직 연결이 상당히 튼실하게 딱 이어져서 그 지저분하거나 흐트러지게 표현이 되지 않고 각 대열강의 연결감도 좋으면서 음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짜임새 있는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제품에서도 그런 린 소스기기 상당히 좋은 소스기기를 많이 만들어 봤던 회사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품에서도 짜임새 있는 재생음, 그리고 뭔가 좀 우아한 품격?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린이라는 브랜드에 약간 취해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린이라는 제품을 대할 때마다 받는 그런 뭐 아우라나 품격, 이런 우아한 느낌, 이런 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이어지는 시청곡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이게 좀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ide. 첫 번째 곡은 대중적인 곡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영화 Across the Universe라고 해서 그 비틀즈의 노래를 뮤지컬식으로 메들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뭐 아바의 맘마미아가 있다면 뭐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라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물론 그 맘마미아에 비할 영화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유명세를 탄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이 Across the Universe라는 영화에서 TV Capio라는 가수가 부른 I Want to Hold Your Hand,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뭐 현대카드 CF에서 최근에 뭐 삽입돼서 유명해졌던 곡인데요. 이 곡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 중역대와 저역대의 무게감이 둥둥둥둥 초반에부터 이렇게 연주되는 그 뭐 북소리라든가 뭐 신디사이저 뭐 이런 소리들이 되게 무게감 있게 표현되면서 그 중저역의 무게감, 그리고 음의 스케일 표현이 대학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대역 제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자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음이 두툼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형 대비 상당히 해상력이 개선됐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개선된 전원부로 인해서 상당히 순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 후반으로 가면 어떤 시스템에서는 약간 음이 세츄레이션 되면서 깨지는 듯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약간 소스 기기가 뭐 출력 전압이 너무 높거나 세츄레이트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Select DSM Edition Hub의 이 모노 옵션? 상당히 그 소스 기기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뭐 스트레스, 전혀 뭐 노이지한 특성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장르를 바꿔서 클래식 넘버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하인즈 홀리거라고 유명한 오보이스트가 있어요. 이분의 에센셜스라는 앨범이 온라인에서만 발매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에센셜스 앨범에서 작품 번호 94 슈만의 3 로망스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보의 연주곡으로요. 2번 그 꾸밈없이 진심으로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독어로 돼 있는지 아인파크 이니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이 영어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곡 들어봤고요. 상당히 좀 부드러우면서 오묘한 그 오보의 톤을 얼마나 잘 재현해 주느냐,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요. 이 곡 들었을 때 섬세하고 그 오묘하게 떨리는 그 오보에의 음을 상당히 그 우아하고 아름답게 잘 표현해 줬습니다. 고급스러운 그 음의 때깔이라고 할까요? 완성도가 높은 재생음이라서 특히 그 오보에 같은 경우 사람 목소리 대역과 유사한 중역대의 에너지가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중역대의 그 짜임새 있는 그런 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완성도 높은 재생음이 상당히 음악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려서 뭐 제가 가끔 이게 좀 노래하는 DAC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이 제품에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 오보에가 호흡이 되게 길어서 연주자가 하면서 이렇게 약간 숨 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이게 해상력이 좋아서 그런지 잘 들렸고요. 그런 호흡 중간중간에 뭐 리드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 버튼을 눌렀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중간중간 잘 해상도 높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음의 마무리가 상당히 정갈하고 정돈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짜임새 있는 뭐 그런 재생음에 뭔가 산만한 느낌이 없이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그 상당히 그런 안정적인 재생 톤을 중심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뭐 짜임새 있는 음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에는 다 이런 특성이 다 가미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두 번째 곡 시청평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곡은 최신 앨범으로 꼽아봤습니다. 샘 스미스의 글로리아라는 앨범이 나온 지 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앨범에서 7번 트랙 How to Cry를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면 그 샘 스미스의 그 숨결, 호흡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가까이서 엄청난 해상력으로 들려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해상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최신 음반답게 매우 그 스튜디오 녹음 현장의 분위기가 막 연상이 될 정도로 우수한 녹음 품질로 그런 스튜디오 현장의 공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을 잘 재생음에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순도가 재생음이 높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런 재생음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토픽 파워, 유토픽 파워부의 개선으로 인해서 좀 달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해상력은 말씀드렸던 올가닉 DAC 아키텍처가 듀얼 모노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듯이 이 곡의 재생음도 상당히 정돈돼 있고 정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두툼했습니다. 재생음이.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 제품은 R2R 방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두툼한 재생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역시 리는 소스 기기를 잘 만드는구나. 소스 기기에 명가가 다시 컴백을 했다. 약간 뭐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인상적인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곡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장르의 재생음을 뭐 들어봤어요. 뭐 재즈곡도 들어보기도 하고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좀 시청평을 언급드렸던 중복되는 곡이 많아서 오늘 시청곡은 요 정도 세 가지 곡 소개해드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영상에서 살펴본 린 셀렉트 DSM 에디션 허브 설명도 드렸고 시청 영상에서 어떤 재생음을 들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요. 소스기기의 명가가 약간 부활해서 다시 오디오 파일 분들한테 돌아왔다 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존 구형 클래식 허브 모델을 들어보시고 약간 좀 실망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디션 허브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해상력 떨어지고 답답했던 인상을 받으셨던 분들의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그런 환골탈태한 제품으로 다시 거듭난 셀렉트 DSM 에디션 허브 모델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순도 높고 해상력 좋아지고 재생음 측면에서 완전 비약적인 발전을 한 제품이니까 꼭 한번 청음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구형 DS 플레이어를 쓰시는 분들, 뭐 마직 DS, 아큐레이트 DS, 심지어 최상급인 클라이막스 DS를 쓰시는 분들도 그 약간 그 재생음 대역폭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구입해서 몇 년간 써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한 6년 정도 써본 것 같아요. 저도 클라이막스 DS 모델을. 근데 그 모델보다 지금 들어본 셀렉트 DSM 에디션 허브의 듀얼 모노럴 옵션 제품은 정말 성능이 탁월하게 일취월장했음을 그냥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플래그십을 쓰시더라도 이 제품 정말 눈여겨보실 법한 그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새 전원부 분리형 막 두덩이, 세덩이 이런 제품도 많은데 한 박스 제품이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린은 한 번 구입하면 진짜 망가질 때까지 계속 사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막 지금 2007년에 최초로 발매했던 린 클라이막스 DS도 올가닉 DAC 아키텍처까지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발매된 지 거의 20년에 다다르는 그런 제품인데 네, 사후 지원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린 제품 한번 구입하시면 믿고 사후 지원 뭐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옵션 구성을 상당히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셔서 사용 용도를 변경해서 옵션을 재주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시스템에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응력을 보이는 그런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즐거운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에디션 허브 버전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듀얼 모노롤 DAC 옵션을 채택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대폭으로 상승하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동가격대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다양한 쓰임새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사후 지원 뭐 이런 측면, 그리고 린이라는 브랜드 파워, 조작 UI의 편리함 이런 거 모든 것을 두고 봤을 때 린이 주는 강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가격대 제품과 비교 시청하면서 꼭 한번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서 제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상에서 전달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영상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에서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이렇게 신나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 준비해서 리뷰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